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고 할 때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을 이미 받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찌르실 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서 영혼을 불태우는 사람들로 교회는 계속되어 왔고 시대는 바뀌어 왔습니다. 정말 죽은 것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진흙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진흙 같은 우리의 가슴에 불어오신 것입니다. 꽉꽉 막혀있는 이 문들을 열어제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과 복음의 능력이 됨을 정말 믿느냐? 내가 이 뼈를 살리려고 할 때 그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만 우리 삶의 의미를 두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참 가벼워질 겁니다. 더 풍성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필 가장 소망 없고 가장 기대하지 않을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로 군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낼 선봉대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잠깐 살아갈 인생, 나는 이제 그걸 위해 산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봉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